2019년에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뭔가 좀 시민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걸 시민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이렇게 태양광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실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Y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그 에너지 생산의 중간다리 역할인 아토저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또 이제 나가서 그 교육을 해주시는 아토저 교육 상담사도 만들게 됐고, 이제 그러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태양광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에너지 전환 상담사 유영아입니다. 되시니까 3층 주택 지원 사업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발전 사업을 하신다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에너지 시민센터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처럼 다가오니까 아토저들이 태양광에 대한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1층 상가를 새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거기까지 부담해서 본인이 설치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3kW 설치하시면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절감이 되세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시민과 같이 스텝을 맞춰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고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그 선발 기준으로 뽑았고요. 그분들과 지금 이제 1년여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하게 된 계기하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태양광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YWC에서 태양광에 대한 그 강의가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들었고요. 또 아토저 상담도 신청을 또 받는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좀 지식을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아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상담사 아토저 유영아입니다. 네, 제가 집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럼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청주시에서 1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태양광을 주택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kW 지원을 받으시는데 3kW를 설치하면 한 달 전기세가 한 5, 6만 원 절감되거든요. 아, 그래.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작했을 때 교육 기간도 이제 길지 않고 하고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하려면 그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그 상담 규정집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태양광 상담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규정도 없고 상담을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전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뭐 에너지 관리공단, 청주시 지자체, 아니면 뭐 마이크로 발전소, 뭐 업체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 그 아토저들끼리 상담 사례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아, 네, 저희가 상담해 드려서 주택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발전 시설 사업을 같이 설치하신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설치가 끝났다고 그래서 네, 찾아뵙습니다. 네. 와, 너무 좋아요. 환하고. 네, 높아서 좋죠. 우리가 옥상은 사실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옥상 태양광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kW 미만까지 한국형 FIT라고 해서 또 가중치가 있어요. 그 옥상은 어떠한 옆집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옥상에 하고 싶으시면 어차피 밖에서 낙상의 위험이 없도록 50cm 안으로만 들어와서 설치를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데요? 예, 예.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텐마루 나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주택지원사업 이거죠. 아, 저쪽 거 주택지원사업 네, 3km짜리 하고 와 정말 연결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됐는데요? 진짜 잘 됐다. 네, 이게 주택용 인버터가 요새는 이렇게 딱 3.5kW 맞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맞아요. 네, 딱 맞게 나와. 그 오늘 또 벌써 5kW가 예, 예. 발전이 됐어요. 예, 예.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건물 시설 관리 면에서도 훨씬 더 좋게 되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모든 절차라든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예, 제가 그 권유로 이렇게 발전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서 태양광 설치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토저가 저희가 올해 인큐베이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아토저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일반 시민들한테 그 태양광에 대해 설치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